시작. 안녕하세요. 단원의 제시. 에디터 레아예요. 오늘은 저희가 단원분들이 진짜 많이 꾸준히 질문해주시던 되게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다이어트 시술 관련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추천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질문 주셨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언니 저는 지방흡입술이라도 하고 싶어요. 언니 혹시 카복신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아리 퇴축술은 부작용이 없을까요? 이런 걸 되게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식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시술이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다 보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찾으려고 포털에 검색을 하거나 시술 후기 게시판 같은 걸 찾아봐도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광고성 후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맞다! 우리는 단호블리드 커뮤니티가 있지? 다양한 시술을 경험해본 단호블리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단호블리들의 진짜 생생한 후기, 진짜 광고 없는? 거짓 없는 생생한 후기들을 우리가 듣고 위키피디아처럼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면 어떨까. 시술 관련된 경험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그 시술의 효과,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비싸잖아요. 돈 들인 만큼 가성비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속기간,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지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프진 않은지,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경험하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고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봤습니다. 단호 공동체 안에서도 미용시술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게 생업인 분들도 맞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시술 관련된 연구를 하시지만 최대한 부작용 없이 지속 가능하게 좋은 시술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단호블리들 중에서도 시술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 이 내용들이 좀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맞아요. 했어요. 시술은 나빠, 무조건 뭐 시술을 절대 하지 마 이런 메시지보다는 우리가 시술에 대해서, 후기들에 대해서 좀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게 하는데 이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솔직한, 정말 적나라한 세세함을 이렇게 길게 보여주셨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꼭 덧붙인 말이 이 이야기는 단호가 꼭 좀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꼭 알고 숙지를 하고 시술을 하더라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짜 진정성 어린 이야기들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메시지 보내주셔서.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예스! 일단 설문조사의 결과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통계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총 62분이 대답해주셨어요. 네, 62분 중에서 본인이 경험을 했던 시술이 효과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을 한다 라고 대답해주셨던 분들의 비율은 3%, 효과가 있었고 본인은 효과를 받고 말리진 않겠다, 그런데 부작용도 같이 있었다 라고 하셨던 분들은 8%.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으나 결국 다시 돌아왔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비추천한다 라고 하셨던 분들은 11%. 네, 11%. 마지막으로 효과도 없고 나는 추천을 하지는 않는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던 분들이 77%. 좀 단호와 가치관을 좀 이렇게 공유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더 추구하시다 보니까 더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장 많이 해보셨던 것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네. 1위가 카복시. 카복시가 1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흡입. 지방흡입. 세 번째로 종아리 퇴축술. 그 외에도 지방분해 윗밴드 수술. 물리적으로 위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네. 윗밴드 수술. 허벅지에 맞는 허벅지 주사 네. 등등 이런 것들을 해보셨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성적인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카복시를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아프다, 되게 아프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긍정적인 답변을 그래도 말씀을 먼저 드리면 살을 빼는데 약간 돋는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10번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그 연한 살 있잖아요. 여기 뒤쪽 살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데 놨던 주사는 정말 아팠다라는 얘기도 있고 식단이 풀어지면 결국에는 두세 달 뒤에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8kg가 쪘다는 분들도 있었고 셀룰라이트가 생겼다 의견도 있네요.
카복시의 원리가 이제 가스를 주입해서 그 가스로 지방 세포를 터뜨리는 그런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약간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으로 가스가 차서 매번 속이 울렁거리고 피부도 울퉁불퉁해지고 주사바늘 자국이 나고 멍이 든다 이런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부작용을 둘째 치고 일단 효과를 아예 보지 못했다는 분들도 있고 진짜 그 순간뿐이고 시술을 할 때 아팠던 기억밖에 없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결국 드라마틱한 변화는 보지 못했다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또 있네요. 기분이 이상해지고 손이 떨린대요. 그리고 배에 좀 가스가 차는 게 되게 심하고 이게 가스에 대한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살이 많으면 아무리 맞아도 효과가 없고 포기를 하게 된다.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쓰러졌어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게 진짜 카복시는 진짜 아픈가 봐요. 눈물 날 정도로 아팠다. 핵 아프다. 카복시 아프다. 너무 아프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후기를 받아보면서 알게 된 게 많은 시술들이 다이어트 약까지 같이 처방을 하잖아요. 시술을 하면. 시술 플러스 약이.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는 다이어트 약 때문에 빠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이게 긍정 의견 중에 10회 효과가 있었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아무래도 효과를 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시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럴 바에는 PT를 끊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또 좋은 의견은 운동을 같이 병행을 했을 때 사이즈가 조금씩 줄기는 했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게 어쨌든 운동이랑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 식단을 계속 꾸준히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정도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술을 할 때 약을 같이 주면 약에도 아마 의지를 하게 되고 식단이랑 운동도 조금은 게을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네, 지방률이 한번 넘어가볼게요. 아까 그 통계 수치에서 3%가 효과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추천한다라고 했던 분들이 두 분이 계셨던 건데 그 두 분이 다 지방 흡입을 하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의견을 다 알려드리자면 한 분은 매우 만족한 상태다. 단 나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한 분은 전 대만족이었어요. 후 관리는 필수지만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긍정적인 의견이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술 받을 때 아프다. 멍 빠질 때까지 고생이다. 닿는 부분마다 아프다. 그리고 수액이 빠지면서 효과가 보이긴 하는데 3개월째까지 식이 조절 못해서 결국에 망했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근육형 다리는 효과가 없다. 지방 흡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육이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효과를 보지 못한다. 식이 조절 꾸준히 안 할 거면 비추. 1,0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 지방 흡입을 했다. 식품업이 많이 비싸죠? 진짜 비싸네요. 근데 조금씩 돌아왔다. 약간 부종 같은 느낌으로 불어났다. 조금만 움직여도 쓰러질 것 같고 저혈당 증세를 겪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무지 아프고 피멍이 든다. 6개월 이상 압박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들었대요. 압박복을 입어야 되는구나. 땀띠도 나고 덥고 이런 여름엔 진짜 힘들겠어요. 이런 좀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후관리를 자주 받아야 하고 허벅지 가죽 늘어짐이 심했다. 아무래도 안에 있는 지방만 빼니까 바깥에 있는 그 살 가죽이 처진다거나 이런 문제를 겪으셨다고 해요. 그 카복시에서도 약을 같이 처방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방 흡입도 마찬가지로 식욕 억제제를 같이 처방을 해주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느끼기에도 식욕 억제제 때문에 결국엔 살이 빠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운동식이 없으면 외롭다. 이거는 거의 진짜 대부분의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같아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사실은 지금 식이랑 운동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필수적으로 신뢰할 만한 팩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 조금 피부 안에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느낌이 나서 간질간질하대요. 감정기복이 심해지고 식욕 폭발한다. 이거는 약간 내가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살을 급하게 뺐을 때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음식을 있던 지방을 빼내니까 이 원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한상성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못 끊는다. 아까 그 1,000만 원 들여서 하셨다는 분이랑 아마 똑같은 거지 않을까 싶어요. 식욕 같이 안 하면 도루묵. 3주 걸을 때마다 아파서 운동을 못했다. 아이고. 3주 동안? 근데 운동을 병행을 해야 하는 효과를 보니까 아파도 참고 이제 운동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다이어트는 결국 운동과 식인데 지방흡입하면서 순돈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돈으로 단호 같은 사업을 구성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신다고. 지방흡입은 좀 더 가격적으로도 약간 부담이 있고 코관리를 진짜 열심히 해주면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부작용이나 우려를 겪어왔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번째는 세 번째는 종아리 퇴축술. 이거 진짜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3위였죠, 3위. 네.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단호는 DM으로도 아무래도 종아리가 되게 빼기 힘든 부위라서 더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그런 대로 만족했어요. 또 한 분은 만족하는 편이었다. 알이 심했는데 많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만족해주신 분들이 이제 네. 부작용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다리 힘 풀림이 몇 개월 동안 간다. 힘이 풀리는 거죠. 풀리는데. 왜냐면 그 서 있는 자세를 지탱해주는 원래 있었던 근육이 약화가 되니까 그쵸.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살찌면 도루묵이다. 이거는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우리 몸이 계속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네. 몸이 그냥 내 습관에 맞춰지게 되는 거는 맞아요. 당연한 것 같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추천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의견은 솔직히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한 번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병원에서 여러 번 하기를 추천했었는데 결국에는 거의 걷질 않아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드라마틱한 효과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보톡스 맞은 부위의 근육을 못 쓰니까 종아리 바깥쪽 근육이 발달되고 제일 두꺼운 근육 바로 위쪽이 발달되는 게 느껴진다. 이렇게 되게 세세한 느낌을 묘사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350만원 썼고 결과는 최악이었다. 350만원 집에서도 하이힐 신어야 했다. 저 이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까치발 내리면은 아프다고 계속 까치발 사고 다녀야 된다. 근데 그 기간이 일시적이어야겠지만 내가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편해지기까지 1년 정도 걸렸다. 뒤꿈치가 땅에 안 닿았다.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거죠. 다리 굵기 여전하다. 돈만 많았다. 저도 뭔가 퇴축술이나 지방흡입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책에서만 읽었지 이렇게 실제로 단호들이 생생한 후기를 들으니까 아 진짜 그렇구나. 경험담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외의 시술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곁들여 드릴게요. 네. 지방분해 얘기는 한 분이 효과는 있었어요. 근데 다시 쪘을 때 전보다 더 탄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요. 약에는 절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하고 또 이것도 약을 같이 처방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전 전혀 효과 못 봤어요. 가격이 저렴해서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이렇게 얘기해주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술, 수술 관련된 후기를 받았는데 네. 한약 얘기도 꽤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네. 한약 얘기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 58kg에서 52kg가 되셨대요. 근데 일반식으로 돌아가자마자 64kg로 올라갔다라고. 사실 한약을 내가 평생 먹을 수 있다면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 어쨌든 언젠간 일반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 한약 다이어트를 했을 때 뭔가 점점 변화하는 그런 몸의 행복 이런 거를 몰랐고 맞아. 이제 식습관이나 운동을 개선해 나가니까 운동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 그쵸? 이런 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너무 우울했고 머리카락 빠지고 머리카락 어떻게 영양 불균형으로 갑상선 증상이 심해졌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이거는 단순히 한약 다이어트라서가 아니라 그냥 절식하는 다이어트 그쵸 그쵸 단식하는 다이어트를 네. 했을 때 겪을 수 있는 부작용 그래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영양적으로 불균형하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약으로 300만원 돌려받고 싶다. 이것도 되게 비싸다. 결국에는 PT를 받으면서 앞자리 4번 바뀌었다. 그리고 습관 성형이 중요하다. 단호 정말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허벅지 주사 맞았던 분은 생리를 한 달에 두세 번을 하셨대요. 이게 허벅지 주사여도 그거랑 또 연관이 생기나 봐요. 왜냐면 여성한테는 허벅지, 둥근 이쪽이 여성 호르몬이랑 되게 중요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허벅지 건강이 튼튼해야 생리적인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나중에 임신이나 출산을 준비를 하거나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우리 건강의 보고가 바로 허벅지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밴드 수술 하셨던 분이 얘기를 해주신 게 하나가 있는데 108kg에서 16kg를 뺐다가 다시 115kg까지 찌셨다고 해요. 정석으로 가는 것이 결국엔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관련된 시술이나 수술을 경험해보신 단원분들의 생생한 후기들, 경험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사실 공통적인 답변은 약이든 주사든 시술이든 추후에 운동이나 식이가 병행이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 이런 게 거의 주된 내용이었고요. 아마 병원에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계속 시술 이후에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그 응답해주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한 사람이 한 가지 시술이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를 해보신 분들이 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보고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만둬야지 네.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시술을 한번 하면 들인 돈도 맞아요. 돈이고 아깝기도 하고 여기서 좀 몇 번 더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도 이거 몇 번 더 해야 그치, 효과가 그치. 있다 한 번은 안 된다 추천을 받다 보니까 이제 대답을 해주신 분들 중에 두 개 이상의 시술들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네. 많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저희가 뭐 이게 나빠요, 이게 좋아요 라고 사실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네. 단호는 단호와 함께 하고 단호랑 같은 가치관을 공유를 하는 건강에 대한 생각을 공감하고 공유를 하는 단호분리들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스스로 알기가 힘든 부분들 좀 더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험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준비해봤던 컨텐츠이고요. 우리 단호분리들이 항상 되게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도 좀 해소를 해주되 사례 위주의 좀 더 객관적이고 광고가 좀 배제된 실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알려드린 시술에 관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희가 다룬 이야기들 중에서 나도 이런 시술 경험을 던 적 있는데 레아 언니랑 제시 언니가 얘기해준 거 말고 또 나는 또 이런 경험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단어블리들이랑 경험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또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올게요. 안녕 안녕.